아주 고순도의 아보케어 아보카도 오일. 안녕하세요. 에터뮤 전문 큐레이터 김경진입니다. 건강검진 시즌인데 검사 받으셨어요? 건강정보 프로그램들을 보시게 되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좋은 기름을 생활 속에서 섭취하게 되면 몸속의 나쁜 지방들을 관리할 수 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집에 좋은 기름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어떤 게 좋은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에터미가 제안하는 바로 아보케어 아보카도 오일 바소의 포도씨입니다. 먼저 아보케어의 아보카도 오일입니다. 아보카도, 숲속의 버터라고 불릴 정도로 영양 성분이 굉장히 가득하죠. 오일 전체의 80%가 뭐냐면 불포화 지방산. 우리 체내의 나쁜 기름들을 관리할 수 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무려 80%예요. 포화 지방산, 콜레스테롤, 나트륨은 아예 이 오일에 1%도 들어가 있지 않은 0%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고순도의 고급 오일이란 얘기죠. 제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005년도 영양 저널이 있습니다. 거기서 샐러드와 아보카도 오일을 같이 섞어서 섭취하게 되면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몇 퍼센트나 올라간 줄 아십니까? 몇 배나 올라간 줄 아십니까? 두세 배 수준이 아니에요. 10배도 아니에요. 무려 15.3배나 흡수율을 끌어올린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단순히 맛의 풍미를 위해서 약간의 불포화 지방산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야채류의 흡수율을 올리는 그 시너지까지 이 아보카도 오일에서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아보카도 원물은 어디서 구했느냐. 물론 아보카도가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몇 군데가 있죠, 전 세계적으로. 근데 그 중에서도 아보카도의 천국이라고 하면 어디입니까? 멕시코입니다. 멕시코에서 직접 수확을 해서요, 엑스트라 버진 오일, 저납착 방식으로 짜냈기 때문에 빛깔이 푸스름합니다. 아주 신선한 빛깔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향을 맡아보게 되면은 그윽하게 올라온다고 할까요? 아주 그 신선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지 맛을 방해하는 그 정도의 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뒷맛도 깔끔하다 보니까 많은 양을 샐러드에 드신다 하더라도, 튀김을 해서 드신다 하더라도요, 정말 즐거운 맛, 영양만 챙길 수 있는 게 바로 아보카도 오일의 그 장점입니다. 바소 포도씨유. 이 바소라는 브랜드는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무려 1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6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는 글로벌 브랜드. 아마 이태리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은 면세점에서 사오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대중적인 브랜드거든요. 그만큼 아주 엄격한 품질 관리를 해서 만들어내는 포도씨유라는 거죠. 아마 포도씨유에 대해서는 많이들 써보셨기 때문에 다들 장점에서 다 아실 겁니다. 아시다시피 첫 번째 가장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향이 거의 없다. 다른 요리를 튀긴다거나 샐러드에 뿌렸을 때 그 식재료의 맛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게 바로 포도씨유의 장점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바로 불포화 지방산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전, 볶음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즐기면서 불포화 지방산으로 우리 체내 지방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 발연점이 높다. 발연, 연기가 발생하는 그 온도라는 얘기인데요. 보통의 이런 건강 오일류들이 연기들이 금방 나요. 조금만 가려다 보면 연기가 나고 막 타들어갑니다. 하지만 포도씨유는 발연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 새우튀김, 고구마튀김 이런 것들 보면은 아주 강한 열에다가 확 해가지고 막 튀김옷이 막 확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도 연기가 나지 않고 아주 실용적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를 저희 엄마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마 요거는 잘 모르신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바로 산패에 강하다는 거죠. 산화에 강하다는 겁니다. 오늘 튀김 요리를 했어요. 근데 내일 튀김 요리할 때 버리지 않고 써도 돼요. 실용적으로 명절에 쭉 매일매일 그냥 튀기는 게 일이잖아요. 그럴 때 포도씨유 한번 써보세요. 바소 포도씨유가 더 좋은 거는 원산지가 어디라고요? 이탈리아! 이태리란 얘기입니다.
왜 이태리가 더 좋은 걸까요? 이태리는 종자의 천국이에요. 사과의 종류만 봐도 우리나라에 한 3가지 종류밖에 안 되지만은 이태리는 무려 600가지가 넘습니다. 그 오리지널 종자를 가지고 있는 천국이에요. 포도는 말할 것도 없죠. 와인의 또 주생산지잖아요. 워낙에 포도의 천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즐기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깔끔합니다. 원산지에서 직접 생산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이 뒷맛이 느끼하지 않고 딱 떨어진다고 할까요? 마음껏 즐기시고 불포화 지방산 마음껏 섭취하시고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바소 포도시유 꼭 한번 드셔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지인들 만났을 때 연말연시에 선물하시게 되면은 워낙에 또 특별한 거니까 정성을 선물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때보다 건강을 생각해야 되는 시기니까요. 꼭 한번 애터미에서 제안하는 아보케어 아보카도 오일 바소 포도시유로 사랑과 건강을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애터미 전문 큐레이터 김경준이었습니다.